안녕하십니까. 저는 손석희입니다. 이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면 저게 이렇게 나옵니다. 단지 텔레비전에서는 그 비전 믹서에서는 요만한 거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튜디오를 그렇게 꾸민 거예요. 그래서 이 200은 방송국과 똑같이 만든 거예요. 방송국에서 하는 건 똑같이 만들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여기서 좀 내가 저 그 좀 더 크게 나오고 저걸 작게 하고 이런 걸 다 조정하게 해서 이거 한 거예요. 200은 현재 있는 기존의 방송국보다 더 멋있게 할 수 있게끔 하고 여기다가 스위치를 넣은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 뭘 보이느냐에 따라서 나는 교실을 저렇게 바꾸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무지 편하게 돼 있잖아요. 저기다 줌 들어오면 줌하는 학생이 여기다 보이는 거예요. 학생 볼 때는 학생이 나오고 선생님 볼 때는 선생님 나오고 파워포인트 할 때는 파워포인트, PDF 나올 때 PDF가 저기 나와요. 이거 PDF예요. 그리고 완채널이네요. 그냥 스위치가 하나씩 바뀌는 거죠. 체인지되고. 그 스위처는 네. 인풋이 몇 개냐가 스위처의 네. 가격을 정해요. 네. 이거는 지금 무한대로 채널이 늘어나요. 저거를 스위처는 얘를 이렇게 크게 해놓고 네. 여기서 그 PPT 보일래, 이거 보일래, 이게 스위처요. 네. 지금 몇 개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20채널 스위처, 50채널 스위처가 여기 됐는데 이 스위처를 살 때 예를 들면은 야 우리 지금 채널이 지금 8채널 합니다. 12채널 합니다. 이거 2천만 원 이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다 버츄얼의 믹서에 이펙터, 이걸 이펙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이펙터가 들어가면 다 4만불, 5만불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 소위 비전 믹서라는 걸 쓰려고 했다가는 이 비전 믹서 쓰는 사람들은 전문가를 데려와야 돼. 왜냐면 저 장면 하나 만들려면 쉽지가 않아요. 지금 200이잖아요. 200이. 300은 200하고 300 차이점이 이제. 네. 이제 300 시리즈가 되면 이제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림의 2021년도 프로덕트 라인을 설명하겠습니다. 하면서 이 스위치 패널 이렇게 넣어놓으면 제가 시간이 되면은 9시 뉴스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 머릿속에는 아 저 사람 강의를 저 큰 방에서 하고 있구나 저 느낌을 주는 게 비싼 거예요. 저게 이제 300만원 더 비싼 거야. 우리 200하고 여기서 여기 가서 자 오늘의 내용은 저 2021년 프로덕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면서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앵커는 네? 그래서 이 포인터로 들어가서 저렇게 나와주는 저 장면 지금 여기 나오는 이 그리드는 방송국 흉내 내려고 그래서 이 방식으로 이제 발표를 하고 하는 문화를 만들어서 일로 나오면 이게 앞으로 튀어나온 건 뭐냐 방송국도 이렇게 커질 때는 믹서가 좀 뺑겨요. 그 스크린으로 하는 게 아니야. 화질이 안 좋아서 안 돼.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다음 장 눌러주고 이거 가는 거예요. 이 방식의 그 발표를 하는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 이 자막이 나가잖아요. 여기 이 밑에 자막 이거는 이 PPT에 있는 자막이 나가는 거예요. 다음 장 넘어가면은 이 말 여기가 여기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막까지 넣고 하는 건 방송국의 최첨단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거를 넣으려면은 편집을 해야 된단 말이야. 다른 데는 이 자막 넣는 거 편집하려면 그냥 하루 이틀 금방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저걸 할 때 PPT에 다 하는데 이걸 PPT 가지고 하시라고 하면 PPT에 저기다 하면 저거 읽어요. 그럼 PPT에 그 노트 나오는데 요만해. 전부 이렇게 하고 읽고 있어요. 그럼 다 눈이 딴 데 가가지고 방송 사고가 나요. 그 저기다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요거 떠 있잖아요. 요게 이 프롬프터 스크린을 빼주게 해놨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 새로 나오는 건 이제 유리 그것까지도 만들어요. 저 프롬프터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만약에 이 타이틀을 안 하게 되면 저거 보고 읽으라는 거예요. 타이틀 할 사람은 영어 같은 거 할 때 여기다 나가는 게 읽어가는 거예요. 이 기능은 300부터 돼요. 200에 저거까지 넣으면 너무 어려워. 선생님들 와서 어렵다고 좋은 거 기능이 많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뉴스룸처럼 해라. 200. 300 가면은 저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다 또 큰 차이점이 하나 장면이 지금 많잖아요. 더 뉴스보다 하나 더 많은 거예요. 인트로덕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송국에 현재 하고 있는 그거를 똑같이 낼 수 있다. 자막까지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줌에 줌 안에 들어 있는 사람하고도 줌 안에 다 적어다 넣을 수 있는 거지. 원격 발표를 하게. 그러니까 아까 200에서는 이 스위칭 패널이 스크린 하나만 패널했잖아. 네. 그런데 이 버철이 아니라 현장에 갔어. A, B 잡아내야 돼. 그러면 A를 박스, B를 저 박스로 넣고서 A, B 스위칭 하는 게 얼마나 비싼 장비입니까? 이 두 명, 세 명을 갖다 넣는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그냥 잘라가지고 크로핑해서 넣고 하는 게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장비는 부조정실 안에 실제 그 현장에 나갔을 때는 스위처 믹서에 프로덕션 스위처 기능을 다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있는 이 방송 시장의 문화를 이제 바꾸려고 이 안에 있는 그 얘들을 바꿔 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 왔으니까 일로 가는데 선생님이 이거를 혼자 어떻게 하냐 그렇게 간 거고 아까 보여드린 이제 비디오 월은 스크린에다가 스크린을 크게 붙이는 거를 프로젝터나 LED를 많이 붙이는 건 좋은데 거기다 컨텐츠를 또 이거 보이고 저거 보이고를 해야 되니까 이 프로덕션 스위치를 멀티 스크린에 어떻게 할 거냐를 만든 게 저 비디오 월이에요. 영화관처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거기다 바꿔주는 걸 매니저나 인풋이 거기도 많아. 이렇게 해서 이 기술을 만들고 그게 우리 다림에서 지금 하는 거고 이렇게 돼가는 게 이제 300이에요. 그럼 이제 400을 가면 어떻게 돼요? 달라지느냐? 지금 있는 모든 뉴스룸은 모니터 하나 가지고 하는 거 익숙해. 어깨걸이가 하나야. 어깨걸이 두 개 나오면 저건 뭐야 이렇게 생각해요. 굉장한 편집과 작업을 많이 했을 때 저게 나오는 거 못해요. 근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여기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 줌의 상대방이 나오거나 교실 학생이 나오거나가 돼야 돼요. 교실은 뭐냐? 이쁜 교실에는 학생과 선생님과 파워포인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얘기할 때는 저기처럼 대면 학생, 비대면 학생이 나오고 가는데 여기에 보면 자막이 각자 들어가요. 대면, 비대면 학생들 설명도 해야 되고 강사 앞에도 저걸 붙이고 해야 되니까 저게 필요하다. 패널을 붙여줘야 되겠다. 왜 우리 뭐 누구 얘기하면 저기다 저 흘러가기도 하지만 딱 써놓고 누구누구 써놔야지 그렇다면 그런 기능을 다 세부적으로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쪽에 학생이 얘기할 때는 이 학생이 커지게끔 나오게 자동으로 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두 장면을 가지고서 이쪽 학생이 얘기할 때 저쪽 학생이 얘기를 하고 여기다 이제 PPT 같은 거를 켜가지고 이 스위칭이 되게 이걸 넣어야 되니까 저 부분에 나오는 거를 다 이 버튼 없이 스위처에서 여기 고르고 저거 하는 거 없이 하려니까 장면이 하나 더 늘어나고 저게 가서 약간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저렇게 했을 때 저거는 아주 고가의 컨텐츠가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그냥 시원해. 어느 교실에서 어떤 학생이 어떤 파워포인트 어떤 자료를 마음대로 나오는데 선생님은 강의하는 학생들이 보는 저 화면을 보고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 눈높이 강의야. 지금은 선생님이 애들 보고 강의할 때 애들은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방식으로 선생님이 나처럼 뒤에서 저기를 강의하게 되면 애들이 보는 걸 같이 보면서 강의하는 거예요. 그 강의 문화를 교실에도 저렇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걸 뿌려주니까 이 장치 안에서 이 선생님, 학생이 같이 저 스크린에 보이면서 나가고 이게 페북이나 유튜브나 줌을 통해서 전송되는 거로 세상을 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줌이 중개체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픽으로 스튜디오를 여기 만들어서 스튜디오를 공사할 필요 없이 스튜디오에 오는 거고 스튜디오 안에 카메라들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커지고 작아지고 하잖아. 카메라들을 배치를 가상에다 한 거야. 그러면 실제 현실에서 이걸 다 서로 연결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채널 몇 개짜리입니까? 이 질문을 그게 이 장비요. 12채널인데 6채널인데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다 그래픽 넣을 수 있어요. 넣으려면 USB를 갖다 넣어야 돼. 이걸 넣는 거 세팅해서 이 버튼 하나에 정의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과거에 살았냐 그거예요. 여기 그림에서 디렉터리에 갖다 올리면 되는데 이렇게 하고서 이거를 MD 비디오를 보여주거나 뭘 하려면 그 안에서 컨텐츠를 조정해주는 사람이 저쪽에 있어요. 미디어 디렉터가 보여줄 것들 딱 시간되면 딱 쳐주고 해야 돼. 시간되면 올려주고 그 다음에 그걸 TD 테크니컬 디렉터가 앉아서 PD 얘기를 들어가면서 바꿔가야 돼.
그 PD가 딱 서가지고 마이크 잡고 1번 커트, 2번 커트, 야 카메라맨 이쪽 준비해, 아나운서 이거 들어갑니다. 이게 다 토크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방송 문화야. 얘들을 바꾸려고 이 한 대에다가 다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일이 많아진 거예요. 그걸 다 해서 자동으로 해서 자동 변환이 되게 한 거라. 그래서 이 400 이상은 방송국에서 하지 못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려니까 여기에 이 내용들이 이제 복잡해지는 거지. 그래서 여기 부조정실에 여기 있는 이 시창이라는 걸 없앤 거예요. 시창이 있는 문화가 있는 순간 이 우리가 얘기하는 거에 보수적인 걸 벗어나지 못한다. 근데 저 시창을 없이 강사가 하게 하니까 이 구매부서가 뭐예요? 이거 PD하고 오퍼레이션 하는 사람인데 저걸 갖다 주니까 이거 쓰면은 자기들이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송실을 하려니까 여기에 뭐를 만든 거냐? 이 안에 이걸 없애는 대신 이거를 선생님 앞에 갖다 놔야 되겠다. 컨트롤 패널 갖다 놔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도에 한 6, 7개월을 이것만 개발한 거야. 응? 그래서 방송국을 컴플리트하게 만든 거야. 어떻게? 그동안 운영자가 하던 방송에서 셀프로 가는 강의 장치로 바꾼 거야. 강의가 어디로 가느냐? 스마트 세상에 가는 게 강의니까. 그렇게 만드는 걸로 해서 애프터 코로나는 아이스튜디오는 스마트 교실을 전 세계에다가 교실을 만드는 공간으로 옮겨가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여기서 해가지고 만들어서 이 셀프는 혼자 하는 거로 200, 300, 400을 간 거고 5,000, 7,000을 가면은 이 스튜디오 안에서 하는 것조차도 한 명이 다섯 명의 그것들을 하게 만든 게 5,000, 7,000에는 크로마키가 다섯 개가 들어간 거예요. 기존에 방송에 있는 거가 한 명도 잘 못하지만 이렇게 바꿔주는 거를 이런 걸 만들어서 스튜디오 공사도 포터블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거 코너도 만들어서 조립식으로까지 다 개발한 거예요. 그 느낌을 벌써 이거는 그 1, 20억짜리 스튜디오 느낌을 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런 거를 마음대로 꾸미고 거기서는 이 스크린에 나오는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여기 보이는 게 뭐 줌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여기도 이제 뭐 지금 있는 것처럼 이 카메라들 여기다 넣을 수 있는 거지. 이 안에다 스위처를 이제 넣는 거죠, 저렇게. 네? 넣는데 이 장면이 3개, 4개, 5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 5,000, 7,000에 가면 스크린이 마음대로 노는 게 5개, 기타 붙이는 게 뭐 여러 개를 더 붙일 수 있어요. 확실히 이게 네? 의미상으로 더. 네. 그러니까 똑같은 걸 찍어도 저걸 가지고 찍는데 이 안에 모든 그림을 여기서 보면은 저 스튜디오 저 3D 디자이너가 하면 되지만 언제 해? 우리가 저 방을 동그란 걸 사각형을 넣어서 다 저기서 장식을 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이 쉽게 장식하게. 그렇게 하려니까 저 안에다가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위에 여기 그림을 좀 바꾸겠다. 그러면 이런 그림 바꾸면 저기 들어가는 거예요. 크기도 바뀌고 바닥을 바꾸겠다. 그럼 저런 그 플로어를 뭐 이런 걸 바꿔버릴 수도 있고 또 올라가서 이 플로어 느낌을 뭐 이런 거로 가면 저렇게 바뀌는 거예요. 컬러도 여기서 바뀌는 거예요. 이 스튜디오가 저런 방을 키우고 줄이고를 다 3D Max나 이런 걸 몰라서 했어요. 물론 알면 넣으면 되는 거고. 저런 방들을 한 5, 60가지를 가지고 무한대의 스튜디오를 만드는 스튜디오 제작 단계부터 장면이 이건 많아져요. 아까는 장면이 4개였잖아. 여기는 12개의 장면. 7,000 앞으로 24개까지 가요. 왜냐면 카메라가 PD가 좋은 사람 카메라 몇 개냐 몇 개 가지고 가는데 유명한 PD는 4개, 8개, 12개 이렇게 가요. 그 뭐야 그 꽃들과 할머니인가 뭐 할배 이런 거 나오는 데는 한 2, 30개 카메라 따라가는 거예요. 애들이 막 카메라 다 찍어대는 거예요. 거기다 집어넣게. 그러니까 이 장면 전환이 A장면에서 쫙 넘어가서 가고 B장면으로 넘어가서 이런 장면이 나오고 이런 장면이 나오고 이 장면이 카메라 수요. 얘를 많이 하면 셀프에서 어려워지잖아. 그거를 셀프로 가게 만든 거예요. 몰라도 그냥 와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우스만 올라가면 다 움직이게 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털고 이쪽 보기에끔 나오고 저쪽 보기에끔 나오고를 하면서 12개, 24개를 가니까 거기는 가격이 이제 5천만 원, 6천만 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서 찍는 저 콘텐츠 하나가 1,000만 원 이상이 되는 게 나오니까 우리 이런 게 한 번 하면 다 500만 원, 1,000만 원 바로잖아요.
그렇게 하는 걸 할 때는 기존에 1,000만 원짜리로 찍는 것보다 이게 더 낮게 나오니까 이거 한 5,000만 원 넣고 만들면은 무한히 프로덕션 코스트가 줄어들고 양질의 퀄리티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나는 방송계에 저걸로 방송 문화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이 이제 7,000으로 해서 저것이 간다. 이걸로 가면 쭉 이렇게 들어가고 올라가고 하는 게 나온다 해서 아까 그런 기능들 외에도 더 많은 효과를 만들고 더 쉬운 게 돼서 이런 문화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주장하는 건 우리 이 장비는 배우지 않아도 쓰는 거예요. 사용자하고 운영자가 있는데 운영자 한 명이 전 학교 걸 다 할 수 있어. 그 PD 한 명이 학교에 지금 멀티미디어 PD라고 있는 분들이 전 교실을 다 할 수 있게 만든 장비예요. 그래서 방송국이 하나가 아니라 선생님 방마다 다 만든다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 전체는 리얼타임 편집을 안 해. 우리 거 쓰는 몇 분을 지금 내 목사님도 보고 하는데 편집을 안 하세요. 벌써 편집 안 해도 된다는 거 아셔. 이거는 방송 역사에 한 번도 있던 일이 없어요. 그냥 그것도 귀찮아 그냥 올려. 나도 편집하는 적이 없어. 그냥 올리는 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비디오를 보는 거가 강의실에 와서 파워포인트 켜놓고 선생님 보고 각 학생들이 스위칭을 한 거예요. 선생님 몰려 칠판 몰려 하는 것보다 저걸 보는 것이 더 집중해질 수 있다 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 책상도만 여기만 오면은 이게 나디아 연대기처럼 저기 쓰는 순간 학생은 전 세계가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제 한 거죠. 학생들은 그럼 교실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교실에 오는 학생들은 벽에 다른 교실이 다 나오게 해라. 그리고 여기가 완전 영화관처럼 되게 하네. 크게. 그 교실을 지금 이제 뭐 카이스트에도 하나 하고 저 서울예대에도 하고 뭐 지금 설치하고 있잖아요. 난 교실에 학생이 수업할 때 지금 방식보다 저렇게 수업하는 게 낫다는 증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여기 다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스크린 기술이 들어가야 돼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런 그 월 컨트롤러를 만든 거예요. 12개의 프로젝터가 들어가서 하게 하는 걸로 해서 이거는 이 장비 하나에서 12개가 하고 여기에 20개의 장치들과 컨텐츠들을 마음대로 이 교실 저 교실 들어가게 하는 걸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저런 교실을 만들어 교실들을 다 이 벽들을 전부 스크린으로 바꿔버리려는 거고 극장으로 만들어버리고 더 나아가서 필드 트립 교실에서 강의만 듣는 게 아니라 교실 체감을 해야 돼. 그러면 바르셀로나 뭐 툰드라 기우고 탁 켜놓고 막 5D로 좀 추운 데 가서 막 폭풍이 났는데 눈 보라고 하면 금방 아는 거예요. 역사 현장을 가게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들로 지금 이 교실들을 만들어서 혁신을 하려고 하는 거가 지금 제가 여기 들어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 대표님 여기 와서 지금 여러 가지를 보시는데 이런 방식의 문화를 바꾸고 이거는 사무실도 바꾸는 거고 사무실이 뭐예요? 그동안에 컴퓨터가 없었던 시대가 지금 20년 전이에요. 사무실에 컴퓨터가 없는 건 상상을 못해요. 1985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 나오고 80년도에 애플 나올 때 스티브 잡스한테 저 컴퓨터를 왜 씁니까? 그러니까 애플이 한 얘기에서 한 대 만들어 놔봐 여러 가지 만들어질 거야 그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컴퓨터 없는 사무실이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5G, 4G가 되니까 전송이 이제 다 풀렸어요. 아프리카까지 그냥 가요. 그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 방송국에서 텔레비디오를 했든 텔레비전 기술이 이제는 텔레프레젠테이션이 필요하다 그거예요. 어쨌든 이런 이제 그 내용들로 저는 프레젠테이션 문화를 이제 바꾸려는 거니까 우리 알겠습니다. 그 대표님께서 이 복음을 많이 전파해서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그 저기